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내일 갑자기 5일간 태국에 물고기 사러 가기로 해서 지금 매장에 있는 애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생먹이를 풀어주고 가려고 금붕어를 샀어요. 금붕어는 지금 3,000마리를 사왔고요. 이게 하나에 500마리씩이요. 지금 먹잇값으로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이게 보통 마리당 250원에서 350원 꼴이거든요. 지금 이거 아마 저 없는 사이에 이틀이면 다 먹을 건데 진짜 먹잇값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없는 사이에 굶어서 지들끼리 싸우는 것보단 나가지고 오늘 이걸 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얘네 먹이 주는 영상이고요. 이제부터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네, 우선 제가 지금 금붕어를 풀어놔야 되는 애들이 요 피라루코예요. 제가 여기가 솔직히 사진 찍기도 너무 안 좋고 요즘 바빠가지고 얘를 못 올렸는데 그간 많이 자랐거든요. 지금 보면은 큰 애는 지금 한 25cm? 28cm 정도 되고 작은 애도 20cm는 다 넘었어요. 그 사이에 또 새 식구도 들어왔죠. 저기 혹시 돌았어? 근데 얘네가 배고픔을 많이 타다 보니까 얘네는 지들끼리 싸우진 않고 굶어 죽어요. 그래서 생먹이를 풀어놔야 돼서 여기도 우선은 금붕어를 지금 500마리를 풀어놓을 거예요. 금붕어는 이번에 새로운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동생이 넣을 거고요. 참외 요거 좀 넣어봐 이제. 오, 개많어. 이제 아마 금붕어 먹을 거거든요. 벌써부터 먹을 거예요. 아마도. 오, 막 입질을 하죠. 이렇게 500마리 정도를 넣어놓으면은 여기 열몇 마리 정도 되는 피라루코가 이틀 동안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거든요. 요즘 제가 관리 잘 못했는데 아마 제가 5일간 태국 일정 마치고 돌아보면은 한 30몇 센치 돼 있을 거예요. 고기가 그래요. 우선 얘네를 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요 쿠바가 종어들 줘야 되거든요. 원래 미꾸라지 주는 애들인데 번식기 앞두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제가 보통 생먹이도 풀어놔요. 이번에 금붕어 풀어놓고 갈 거예요. 참 여기도 풀어줘. 오. 참고로 이 쿠바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작은 생물 잡아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고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놔둬도 적극적으로 안 먹고 그냥 배고파서 동족끼리 싸울 때쯤 되면은 몇 마리씩 주워 먹는 정도거든요. 배만 채워요. 그래서 제가 넣어놓고 돌아와서 남은 애들은 건져서 다른 수조에 넣어요. 얘네는 그렇게 작은 물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키울 때 금붕어로 키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애들은 그냥 미꾸라지가 짱입니다. 이제 호주페어 한번 줘볼게요. 형 호주페어 주자. 여기는 저희 귀염둥이 호주페어 수조인데요. 여기 호주페어도 금붕어를 먹는데 저기 저런 카쇼로나 그리고 저기 있는 플랜티넘 가아들이 요 금붕어를 되게 잘 먹어요. 호주페어는 어떻게 사냥할지 싶은데 의외로 사냥을 잘 하고요. 이것도 지금 넣어볼게요. 어, 호주페어 놀랐어. 오. 먹나? 아, 이거 500마리 더 넣자. 여기는 1000마리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저 카쇼로라는 물고기 있죠? 이거. 얘가 지금 금붕어를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금방 거덜이 나요. 게다가 여기 가아피시도 금방 먹고 또 넣어봐. 그래서 여기는 1000마리는 넣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5일이나 비워도 갔다 왔을 때 동족끼리 막 이게 공격을 하거나 배고파가지고 다른 물고기 꼬리를 뜯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 바나나를 사랑하는 호주페어지만 나름 육식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번식기라 예민해서 육식을 또 좀 해야 되는 상태예요. 얘네가 10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조금 번식기에 가까운데 그거는 호주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도 한참 이제 주간기라고 해서 일조 시간 때문에 발정이 나 있는 상태라 이렇게 육식 먹이 먹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번에 바나나 그렇게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넣어줘야 될 게 타이거피쉬한테 줘야 되거든요. 저쪽으로 가져가자.
지금 이 수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생먹이로만 키우는데 저기 보이는 게 비타투스 타이거핏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이제 리버몬스터에서도 이제 이거에 비슷한 골리아스 타이거라는 물고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육식카라신이고 얘는 살아있는 것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제가 금붕어를 줘야 돼요. 여기 보면 바가리우스도 있고. 잠깐 이것 좀 갖고 있어줘. 여기 좀 비춰주라. 여기 보이는 게 바가리우스 야레리라고 군치인데 보면 잘 자라고 있어요. 오 빨라. 여기 줘보자. 여거이는 위에서 볼 때 잘 안 보여서 우선 지금 잠시 꺼놨어요. 저 넣어보자. 오! 지금 여기 들어간 금붕어가 500마리인데 이 정도면은 한 일주일 정도 먹어요. 저희 굉장히 성격이 난폭한 고기인데 생먹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이제 사람 있을 땐 잘 안 하더라고요. 사람 있을 때 생먹이 사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없어지면 먹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키우는데 아무튼 그런 고기예요. 진짜 제가 번식할 거 아니면 제가 절대 안 키웠을 텐데 저게 지금 하필 암소 한 쌍이라 번식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키우는 거예요. 얘 먹잇감이 미쳤거든요. 지금 500마리면 돈이 얼마인데 이거를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고기고요. 이제 남은 애들은 제가 가하피시 종어랑 흰둥이한테 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냥 흰둥이는 굳이 금붕어를 안 주는 게 난데 그냥 영양 보충 겸 최근에 좀 이상한 걸 많이 줬더니 미움을 많이 사서 간만에 영양식으로 줄 거예요. 자, 이거 좀 꽂아줘. 이제 흰둥이 수조를 밥을 한번 줘볼게요. 네, 지금 흰둥이 수조인데요. 얘한테 최근에 제가 좀 미안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먹이로 주면 안 될 이상한 것들을 많이 줘서 지금 튀어나오기 직전의 표정이잖아요. 저 표정을 봐요. 저 심순날 표정을. 지금 더 이상 하면은 저도 좀 미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양식을 준비해 봤고요. 금붕어 500마리요. 양이 엄청 많죠. 봉투로 주면은 얘네가 놀라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천천히 부어줄 거예요. 자, 차밍. 조심해서 넣어. 야, 잠깐,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멀리서. 뛰어들어. 어어, 왜 이래. 진정해. 보고 빨리 뒤로 빠져. 튀어나온다. 진짜 얘네 진짜 오랜만에 금붕어거든요. 가끔씩 그 도매점 사장님들이나 양식장 사장님들이 금붕어 이제 데미지 받고 와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제가 이런 거 키우는 거 아니까 그냥 먹이로 쓰라고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냥 먹이는 정도고 이게 단가가 비싸가지고 전 잘 안 먹이거든요. 근데 왜 안 먹고 날 쳐다보고 있니? 흰둥아? 흰둥아 입만 뻐끗해도 금붕어가 한 마리씩은 들어올 것 같은데? 와 근데 먹는 소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금붕어 사냥하는 소리거든요? 아 근데 눈앞에서 사냥은 안 하네. 아니 다 어디서 먹고 오는 거야? 오오 흰둥이도 아 흰둥이가 아니구나. 우리 둘리도 먹기 시작하네요. 근데 흰둥이가 안 먹네요? 왜 안 먹지? 자 흰둥아 금붕어 먹어. 그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맨날 이상한 거 먹였는데. 오 흰둥이 사냥하고 있네요. 오 야 잠깐만. 아니 근데 얘 너무 핸드피딩에 쩌들어 살아서 그런가 사냥 실력이 완전 진짜 걸음마 뗀 애기 수준이에요. 저렇게 사냥을 못할 수가 있죠? 지금 코앞에서 놓친 거 봐요.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어야둥둥 키웠나봐요. 아닌가? 애들이 다 좀 상태가 삐리하네요. 오, 그냥 노멀 엘가들은 사냥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풀엘가들이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지 사냥을 더럽게 못하네요. 오, 우리 레드틸캣이 왔어요. 어, 꼽수 등 만지고 싶은데. 둘이야, 사냥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니? 니네?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입만 움직여도 먹겠다. 근데 얘네 비해서 금붕어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고기가 이렇게 큰데. 어, 꼽추. 꼽추. 개 귀여워. 오. 어, 이 와중에 사냥하고 있어. 개쩔어. 어. 좋군. 너도 밥 먹으러 왔어? 응? 오, 흰둥이. 사냥 개 못해. 너 맞아. 너 진짜 사냥 엄청 못한다고. 어? 얼마나 손해주는 거에만 적응을 했으면 그렇게 사냥을 못해. 네, 얘네는 그냥 저냥 먹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호주페어랑 애들도 잘 먹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는 먹이를 채워놔야. 오, 지금 사냥하고 있죠? 이 정도는 먹이를 채워놔야 제가 외국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직원이나 가족이 내려와서 물관리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합사에 있어서는 생먹이 많은 게 없어요. 오, 지금 간만에 생먹이라고 사냥 열심히 하고 있죠. 원래 마리수가 좀 남으면 여기도 줄라 그랬는데 제가 오늘 금붕어 3,000마리밖에 못 사와서 원래 5,000마리 사오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흰둥이 1,000마리, 여기 1,000마리 더 넣어주려고 그랬는데 모자라가지고. 어, 쉣. 전 타이머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만 영상 마무리하라고 지금 꺼진 것 같으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또, 씨, 깜짝이야. 여튼 오늘 영상 그냥 평범하게 금붕어 3,000마리 먹이로 줘보는 영상이었고요. 제가 내일 갑자기 태국을 나가게 돼서 지금 너무 갑자기 찍는 거라 두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가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여튼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